라섹을 했어요. 라섹을 언제 했냐면은 본과 3학년 올라갈 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레전드인데 동기 누나가 라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한 명 더 하면 10만 원 할인해 준대. 1위 붙어야 1위 붙어라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1위 붙어버렸어. 그래서 둘이 싸움으로 상담하고 라섹을 신청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무식했던 게 어떤 기계로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계로 하는지 어떤 선생님이 수술하시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그냥 1위 붙어라 1위 붙었다 이래가지고 라섹을 하는 바람에 내가 어떤 기계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 그 당시에는 의사 마인드가 아니고 완전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그냥 내 몸인데도 관심이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죠. 인생을 가서 라섹을 했죠. 근데 되게 웃겨. 여러분 그 라섹을 하면은 끝나면 데리고 올 사람을 한 명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술을 끝나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나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보호자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었어요. 서로 야 뭐 둘이 가면 되지 죽겠냐? 이래가지고 그날 라섹을 한 날이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시험 끝나고 3시에 끝났나?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바로 안과를 가서 4시 반에 라섹을 받고 왔어요. 그 되게 정신 나간 거야. 라섹 전에 라식 전에 보통 파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난 또 해버렸어. 눈 관리를 제대로 못했죠. 10만원 그 10만원이 뭐라고. 일단 누나가 이렇게 있다가 야 지가 먼저 한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반갑다 하고 와라. 누나가 야 네가 먼저 하면 안 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가 한다며 해줘. 애교 하지마. 애교만 안 하면 할게. 해줄래? 해주겠니? 알았어. 제가 먼저 했어요. 나왔는데 누나가 이제 들어가더라고. 보고 둘 다 나왔어. 나는 이제 마스크 풀리기 시작한 거야. 아프잖아. 아프지만 도잠보 이러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야. 도잠보. 나는 이제 앞에 안 보이기 시작했어. 담당하시는 안내데스크 분이 오셔가지고 두 분 보호자 어디 계세요? 없는데요? 에? 둘이 같이 해서 없어요. 사귀세요? 그 알죠? 그 오빠랑 여동생한테 여진이세요! 이런 거 그 표정으로 둘 다 아니요? 끝나고 나왔는데 나 너무 아픈 거야 눈이. 그래서 울진 않고 아픈디? 개 아픈디? 이러고 있고 누나는 괜찮은데? 하다가 문 열고 나오자마자 눈부셔가지고 둘이 잉잉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갔지. 둘이 막 이런 바보 새끼들이 없다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라섹을 했습니다.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었어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안과 교수님한테 이것저것 진료를 받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기계로 했니? 모르겠는데요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진료 보시다가 야 너는 됐다 나가라 이러시더라고.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